아무래도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매장을 차리기엔 좀 자본이 많이 들어서 초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푸드트럭이 요새 몇 년 전부터 좀 서울 지역이 이제 청년 창업 중에서는 푸드트럭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. 초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장점은 일단 아까 말했듯이 초자본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디론가 가서 이제 고객님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매장은 아무래도 조금 주방이나 뭐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바로 마주할 수 있고 앞에 나가서 이제 고객님들이랑 호흡할 수 있는 거?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. 스테이크처럼 겉에는 바삭한데 그 안에가 되게 쫀득쫀득하게 돼 있어가지고 식감은 그렇게 좋은데 거기다가 겉에 있는 것들이 되게 달고 거기다가 치즈까지 있어가지고 더 쫀득거리더라고. 지금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한정적인 기간에만 운영하고 있고요. 그것도 주말에만. 그럼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사실 장사하기가 힘들어요. 그런 문제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면 또 못 나가고 또 봄에는 또 미세먼지 때문에 한번 또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솔직히 장사를 안 나가죠. 저희도 그런 미세먼지가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기에는 저희가 양심이 갖고 있으니까. 시나 군 단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장소들이 지정되는 장소도 대부분이 사람들이 없는 한지를 지정을 해줘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사를 한다고 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. 그런 자리도 많지 않습니다.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장소가 지정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시나 군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주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장소라든지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서 지정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내년에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푸드트럭 한 번 더 도전하고 한강이 온다리 파이팅! 파이팅!